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가끔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이름만 길게 기록된 인명록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큐티를 하나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사람 이름만 가득한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찾거나 삶의 결단을 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 속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남녀 성평등 인식이 높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족보에도 남자들의 이름만 들어있었죠. 유대 문화도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본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다섯 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좋은 평판을 듣는 명문가의 여인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섯 명의 여인은 모두 흠이 있거나 유대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친 상간이죠.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고요. 룻은 이스라엘이 멀리했던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부하 장수의 부인이었는데 다윗이 부하를 죽이고 취한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결혼 전에 아이를 잉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족보에 기록하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도 특이한데 그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흠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마태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땅이 이렇게 죄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순간 죄인과 동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죄가 가득한 인간의 역사, 그 속에서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님과 이 죄 많은 세상을 연결해주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족보는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살몬은 이방의 기생이었던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람의 죄악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도 환경의 방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뤄가시는 과정에 방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조차도 선하게 바꿔주셔서 예수님에게로 언약을 이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족보가 나뉘어지는 단락 구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라고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다윗의 왕가를 이룰 때까지, 그리고 다윗의 왕가가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과 유대 왕국의 멸망 이후까지로 나눈 것입니다. 족보를 기록하는데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야기를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왕가가 흔들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도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집니다. 사람의 죄악도 환경의 방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죄악된 세상에 성육신했다는 사실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도 혹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곁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만나 주셨을 때의 약속,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주셨던 약속과 비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과 사명의 초심을 다시 묵상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각자의 결단으로 하루를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